동희씨 여긴 어디죠?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내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입니다. 저희 여기 왜 왔나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리더분들을 저희가 오늘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럼 그분들 만나러 가보시죠. 네, 가죠. 고고씽.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카 서포터즈 일동이고요. 이번에 영리더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그때 사전에 받은 질문지가 있을 텐데 그거 토대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카에서 근무한 지는 4년이 좀 넘었고 2016년도 5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구개발본부의 연구기획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9년 7월에 입사한 근거창출지원팀 박현경이라고 하고요. 정말 연구 중심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연구 중심의 공공기관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입사해서 일한 지는 한 1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영리더는 지금 이제 저희 네카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카에 이제 입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년이 넘지 않은 그런 이제 좀 신입분들이나 아니면은 나이로 만 34세가 넘지 않은 그런 좀 젊은 직원분들이 좀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고 그것이 저희 이제 회사 조직 문화 개선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점심시간 때 모이고 있고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서 조직 문화를 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략기획실에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직 문화를 바꾸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략기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업무와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바꿔나가는데 조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거죠. 저는 영리더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팀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팀 내에서 영리더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을 때 아 정말 제가 입사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회사 내에 모르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 업무도 궁금하기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4월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고 현재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캠페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그 조직 문화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나씩 실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회사에서 어떠한 조금 뭐 좀 그 삭막한 그런 회사 생활에서 조금 즐거움 같은 것들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금요일마다 사내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금요일에 만나요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음악도 고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서로의 마음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고 맨날 퇴근 후에 대본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또 실제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준비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방송을 끝내고 나왔을 때 정말 다른 팀에
잘 얼굴은 알았지만 좀 성함이라든지 좀 인사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을 때 큰 보람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도된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딱 어렵다기보다도 사실 이걸 하면서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실제로 바뀔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게 조금 어렵고 사실 좀 약간 어리고 그런 신입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막 해보자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선임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쟤네 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젊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직된 문화라든지 또 서로 친하신 분들끼리만 친하고 서로의 업무 공유가 잘 안 되어서 저희 일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협조를 해야 될지 그럴 때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의 업무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서로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연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임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만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보하는 걸로 그 대체자가 있으면 양보를 하는데 없으면 또 혹시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오신 신입분들과 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제 다음으로 더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연임은 네, 제가 자리를 물려드리고 떠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은퇴하신다는 의미로 들리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어떻게 보면 또 힘든 일이잖아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진실의 방을 한번 오픈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 터지기 잠깐 들어와 주실래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거짓이 만약에 나오면은 네. 영리들 한번 더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스캔 좀 한번 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제 이따가 하면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들어갈게요. 나는 영리들을 연임할 생각이 없다. 없습니다. 이런 재미가 없나 진짜 할 생각이 없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요? 네. 영리들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우리 팀이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서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뭐죠? 거짓말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거짓이 나올 만한 그런 크리티컬한 질문이 없네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나오네. 저 진짜 하고 싶다. 아니 물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정말로 연임하실 생각 없으신가 봐요. 그만큼 이번 남은 임기 동안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저희 기관을 한국에 널리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연구 중심 공공기관인데 국내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분들께 알려주시고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